이론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기말자산과 기말부채 일부분이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항목과 금액이 올바른 것은? 자, 아래 거 보기를 보고 직접 위에서 찾아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현금성 자산을 말합니다. 현금은 통화와 통화대운증권을 말하고, 요구불예금은 당좌예금, 보통예금을 말하며,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는 없고요. 두 번째 줄에도 없고, 세 번째 줄에 있어요. 보통예금 하나. 그 다음에 자기합수표 이렇게 했죠. 자, 보통예금은 요구불예금이고 자기합수표는 현금이므로 두 개를 합산해 보겠습니다. 17만 원 더하기 11만 원은 28만 원이죠. 자, 틀렸죠? 얼마라고요? 28만 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은 2번 보기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요. 예, 첫 번째 줄에는 외상 매출금, 첫 번째 줄에는 받으럼 이렇게 두 개. 따라서 10만 원하고 13만 원을 더하면 23만 원이 되겠죠? 예. 23만 원인데 33만 원이라고 나왔으므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보기 3번, 매입 채무.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범을 말합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여기 있고요. 외상 매입금, 지급범, 이렇게. 그러면 15만원 더하기 18만원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33만원인데, 틀렸네, 여기도. 예. 그 다음 유동부채는 1년 내에 갚아야 될 부채를 말하죠. 여기에 속하는 거는 체크해 볼게요. 미지급금 부채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 예. 외상매입금 지급범 이렇게 세 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더하면 12만원, 15만원, 18만원. 45만원이 되겠네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즉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한 표가 되겠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성과, 즉 수익과 비용을 나타낸 표가 됩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예, 맞아요. 예,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기 2번.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동부채로 구분되며,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계정은 비동부채에 속한다. 예, 맞겠습니다. 3번. 손익계산서는 매출 총순익. 손익이라는 말은 이익과 손실을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익을 외우신 분은 매출 총익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 비용 차감정 순손익 및 당기 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예, 얘는 없죠. 예. 얘는 잘못됐어.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따라서 3번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번 틀렸네요. 3번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부합에 따라서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먼저 나야 한다. 먼저 나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이 큰 자산과 유동성이 큰 부채를 먼저 배열해야 된다. 라고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 이렇게 말합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자본이 나올 때는요, 전산의 길급이 주식회사이므로 5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종류, 그 5개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한 번만 5개 말해보면, 첫 번째 자본금, 그다음에 자본이여금, 그다음에 자본조종, 여기까지를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거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그다음에 이익여금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두 개를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으로 한다. 맞습니다. 법정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 이게 법정 자본금이죠? 그리고 자본금의 계정에는 두 개가 있어요. 계정 과목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일단 계정 과목은 1호 문제 풀때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2번.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이익,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모두 자본 여금에 해당한다. 2번 틀렸네요.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를 하다가 남은 그 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속하는 계정으로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아니라 감자차익 이렇게 되죠.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조종에 속하는 겁니다. 보기 3번. 자본조종은 당해의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예,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기 4번.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의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예, 맞습니다. 보기 4번을 보겠습니다. 아니,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유가증권 거래로 인하여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려면 계정과목이 뭐하고 뭐가 나와야 되냐면 수익과 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4월 1일 당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한양의 주식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현금 취득하였다. 액면가액 5,000원. 취득 시에는 공정가치로 취득공과를 쓰라고 되어 있으므로 6,000원 쓰겠죠. 그러면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하면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쓰게 되고, 이거 곱하기 하는 거니까 600만 원이 되겠죠? 600만 원 현금. 4월 1일 거래에서는 자산 거래만 있으므로 수익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제 두 번째 거 보세요. 6월 30일. 주식회사 한양의 주식 500주를 주당 7,000원에 처분하였다. 1,000주 중에 절반을 팔았고요. 6,000원에 산 것을 7,000원에 처분했으니까
한 주당 1,000원씩 더 받고 처분했죠. 그러면 이게 회계 처리 안 해도 이 계산은 되겠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이것만 써볼게요, 제가. 예. 500주 팔았고, 한 주당 6,000원짜리 추천을 팔았으니까, 한 주당 1,000원씩 더 받은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요? 50만 원. 그래서 50만 원의 이익이 발생되므로, 이익은 수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50만 원 증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회계 처리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기로 하고 지급한 금액 선급금 200만 원을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였다. 선급금은 자산이죠?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뭘로 처리했어요?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자산의 감소, 비용의 증가, 이렇게 되겠죠? 증가를 과대, 감소를 뭐라고 그러냐면, 과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자산의 과소가 있는지 보세요. 자산의 과소가 없어요. 과대가 있고, 잘못됐죠? 이거 4번. 그 다음에 비용의 과대가 있는지 보세요. 비용이 200만 원더 잡혔으니까. 비용이 200만 원 과대 계산된다. 나왔네요. 2번이 정답이겠네. 비용이 과대되면 그 뒤에는 어떻게 일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잡히면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순이익. 순이익이 비용이 많이 잡히면 감소되겠죠? 그 다음에 순이익이 감소되면 순이익을 자본에 더하는 것이니까 자본이 어떻게 돼요? 감소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 다 틀렸어요. 이쪽도 틀렸고, 예.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손익계산서 쓸수 있어야 돼요. 그 보고식, 매출액, 매출원가, 그 다음에 그거 빼면 매출총익,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최소한 영업이익까지는 넣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익, 마지막에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익, 이렇게 하게. 1번,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를 매출원가라 한다. 예, 아주 정확한 말을 하고 있네요. 예, 맞아, 이건. 2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은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예, 맞아요. 영업비용에는 매출원가와 그다음 판관비가 있죠. 3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일괄 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요.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기업회계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일괄 표시해야 될 경우라면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일괄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재해야 된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붙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틀렸고요. 보기 4번.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활동으로서 발생하는 수익과 차익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 만약에 3번은 몰랐다 해도 1, 2, 4번을 알고 있으면 1, 2, 4번이 정확한 거니까 3번이 또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합계단위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먼저 시산표 왜 작성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시산표는 우리가 분계장이나 전표에다 입력된 내용을 해당되는 총계정원장, 즉 원장으로 옮겨 적을 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잘못 옮겨 적거나 둘 중에 하나를 누락하거나 그래서 그 차익이 발생되면 그 오류를 찾기 위해서 작성하는 결산의 예비절차 단계에서 작성하는 표입니다. 얘가 차변과 대변의 차액을 발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이므로
차변과 대변의 개정 과목을 잘못 기록하거나, 차변과 대변 전체를 누락하거나, 하나의 거래를 이중으로 분개하거나, 차변과 대변을 반대로 옮겨 적거나, 두 개의 개정 과목, 두 개의 그 오류가 동시에 상기돼서 차변과 대변의 차익이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오류는 당연히 발견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차변과 대변의 그 금액의 차익이 있어야지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좀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시산표가 예비 절차에 단계 있다. 이런 것도 좀 같이 알아두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찾아볼게요. 1번, 동일한 금액을 차변과 대변의 반대로 전개한 경우. 2번, 차변과 대변의 전기를 동시에 누락한 경우. 3번, 차변과 대변의 틀린 금액을 똑같이 전개한 경우. 4번, 차변만 이중으로 전개한 경우.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은 차변과 대변의 오류가 발생된 거잖아요. 차변만 두번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틀린 것을 찾아내는 표다. 자, 그래서 시산표는 맞는 표는 아니죠?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동자산이라 하면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말합니다. 1번이 틀렸네요. 예, 방금 말했는데 1년. 예.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고, 그 당좌자산은 현금 및 형성자산이죠? 현금 및 형성자산은 사용이 제한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정기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예, 맞고요. 이런 자산은 우리가 유동자산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다. 이거 좀 써보면 이거는 당좌자산. 얘는 뭐예요?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죠. 재고자산 3번은. 예. 그 다음에 4번은 단기 매매증권이니까 당좌자산에 대한 설명. 예.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부터는 예, 원가회계가 되겠네요. 다음 자료를 보고 선입선출법에 의한 직접 재료비 및 가공비 각각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직접 재료비 또는 재료비라고 그래요. 예. 공식을 해오면 되죠.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공식,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 공식 외워야 됩니다.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종합원가 계산 문제에서. 공식을 적어보면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거든요. 완성품 수량 빼기 기초 제공품 환산량 플러스 더하기 기말 제공품 환산량. 숙지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선입선출법이 먼저 착수한 게 먼저 완성이 된다고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당월 거. 다른 말로 하면 단기 거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 완성된 수량에서 작년 거 있으면 이거 빼고 단기에 완성이 안된 거, 완성이 안된그 수량도 더하는 거죠. 종합원가 계산은. 그래서 순수하게 단기 거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료비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현재 자료고요. 예, 완성된 거 지금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기초, 기말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은 이 문제 푸는 데는 상관없겠네요. 예. 완성품 수량이 안 나오면 이게 필요하겠지만 자료가. 예. 직접 재료비는 공정 50% 시점에서 전량 투입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 공정을 봐야 돼요. 이게. 기초는 60%니까 기초는 전량 투입됐다는 말이고. 기말은 40%밖에 안 됐으니까 투입이 안 됐다는 말이겠네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 가공비는 여기 퍼센트만큼 가공됐다는 뜻으로 계산하는 말이야. 그러면 공식에 대입해서 예, 재료비부터 구해볼게요. 예. 완성품 수량 3만 단위, 3만 단위 이렇게. 자, 빼기, 빼기. 기초, 만 단위, 만 단위. 재료비. 50%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니까, 기초는 100% 투입됐고, 가공비는 공정에 걸쳐서 가공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60%.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더하기 기말 2만 단위 기말 2만 단위 곱하기 곱하기 기말 제공품의 재료는 50% 돼서 투입되니까 지금 40% 가공된 상태에서는 재료가 투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0%. 그 다음에 가공은 40% 됐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계산. 그럼 첫 번째, 직접 재료비 2만 개, 가공비 3만 2천. 이렇게 돼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고자산 가액 계산 방법이다. 성격이 다른 하나는. 내용을 좀 보시면, 10번 뭐에 대한 건지 금방 아시겠죠? 재고자산 수량하고 단가, 그 결정 방법에 대한 거죠. 이렇게 세 개가 수량 결정 방법이죠. 즉, 수량 파악 방법. 얘가 단가, 원가 계산 방법이므로 1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외에도 나머지 더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에도 나머지 뭐뭐가 있어요. 이쪽에 다섯 개 외워야 되는데, 개별법, 단가 결정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선입, 선출법. 그 다음에 후입, 선출법. 후입, 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지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총평균법. 여기까지는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재고자산의 단가, 원가 파악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의 사용액을 과소하게 계산한 경우, 재료를 조금 썼다고 계산한다는 말이죠. 예. 제조원가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단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재료 사용액을 과소 계산했다는 말은 재료를 적게 썼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재료비를 적게 쓰게 되면 단기 총 제조 비용도 적게 썼다고 계산이 될 것이고,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단기 총 제조 원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재료비를 적게 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말 재료가 많이 남았다는 말이죠. 적게 썼다고 하면. 재료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단기 총 제조 비용이 적게 됐다고 그러게 되고 또 예, 과소. 그러면 비용을 적게 썼으니까 당연히 제품도 적게 나오겠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과소 그렇게. 맞는 말이 돼요. 그러면 적게 완성이 됐을 거고 적게 완성이 되면 당연히 매출 원가도 어떻게 해요? 많이 팔고 싶어도 적게 밖에 완성이 안 됐으므로 매출 원가도 과소. 매출 원가가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과소 계산되면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과대. 이렇게 되는 거지. 크게 잡히는 거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장 건물의 재산세를 각 제품 제조원가에 배분하는 가장 적합한 배분 기준은 무엇인가? 만약에 건물의 재산세가 나왔다 그러면 해당된 제품이 여러 개 만들고 있다면 그 제품 건물에서 차지하는 그 제품한테 차지하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적을 가장 많이 쓴 제품에다가 재산세를 가장 많이 배부해야지 합리적인 거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영리사업자에 한정한다. 1번 틀렸네요. 일단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그 사업자인데요. 사업자는 영리 비영리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즉 비영리 사업자라 할지라도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세 과세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네, 맞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가 불편하면, 한꺼번에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사업자 단위.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네, 여기까지 좀 공부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상품의 단순한 보관 관리만을 위한 장소로 설치 신고를 한 장소나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는 사업장별 과세 원칙에 해당된다. 그렇죠. 예. 한꺼번에 납부하는 거니까. 13번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이거 많이 나오는 문제죠? 보기 1번. 재화 이동이 필요한 경우, 그 재화가 인도되는 때.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맞아요. 가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그 완료해서 인도하는 때입니다. 이것도 보기에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보기 3번,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죠? 예. 맞고요. 보기 4번,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상품권 등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예,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는, 여러분,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는요, 물건이 공급되는 게 아니죠. 예. 그 다음에, 그 상품권이 회수됐을 때, 물건과 교환하는 거니까 공급된 때잖아요. 그래서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그 현물, 즉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외상으로 판매한 때가 아니라 뭐라고요? 물건이 공급되는 때죠. 그 해당되는 재화가 실제로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줬을 때 현물과 교환이 됐을 때 이거죠. 이때가 이제 매출 처리하고 팔린 걸로 처리하는 거죠. 세법도 똑같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항목인 것은, 이거 과세표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1번, 할인, 애누리, 환입. 이거 포함하지 않죠? 2번,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해. 할부 판매 시그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그 연체이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연체이자는 공급 대금을 말하는데, 공급 대가 지급 지원으로 인하여 너무 대금을 늦게 갚아서 거기에 따라서 이자를 물린 거예요. 이거는 물건 가격과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할부로 판매할 때 대금 지급을 나누어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 할부 판매 시에 붙는 만약 이자가 있다면 그 이자는 물건 가격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관계가 없으니까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꼭 학습을 해서 더 많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